열공 뺄셀공의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8년도 2회차 조절검정고시 영어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 강의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2018년 2회차 1번 문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좀 지금 1차와 비슷합니다. 예, 빈칼에 공통으로 들어가 알파벳을 찾는 문제인데요. 고양이, 가방, 귀가 있잖아요. 예, 칠판 볼게요. cat, 고양이, c로 시작했죠. bag, 가방, b로 시작했고, ear, 귀입니다. ear, 귀, 또 e로 시작했네요. 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요. 가운데, 이제 문제지를 보시면, 두 번째 스펠링이 빠졌잖아요. 두 번째 스펠링 봤더니, 아하, 알파벳 a가 들어가겠군요. 됐죠? 두 번째요. 동물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게 뭐냐? 기초 단어입니다. 예, cow, 고양이가 아니고요. cow는 송아지입니다. cow는 송아지, 소, 예, 송아지, dog, 개, pig, 돼지. 근데 sun은 자연에 떠 있는 태양이죠. 이것은 동물이 아닙니다. sun. 예, 1번과 2번은 주는 문제. 예, 그렇습니다. 가볍게 살펴보시죠. 3번과 4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 그랬네요. 아이고 예쁜 남자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sad, 슬픈이에요. 부정적 감정이죠. sad, 슬픈. sick, 아픈, sick, 아픈. 아프면 숨소리를 sick, sick 내죠. sick, 아픈. 자, 이것도 부정적 의미고. great, 아주 좋은 말입니다. good, better보다 더 좋은 게 wonderful, 그 이상하는 great, 굉장한, 대단한, 아주 훌륭한, 엄청 좋은. 아, 요새 우리 아이들 말로 대박 정도 그 이상인가요? 예. 개꿀?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또 비슷한 표현으로 좋은 표현으로 굿이 있는데요. 이 앞에 형용사 굿을 수식하는 so를 쓰게 되면 very 정도, very, very, very 정도, 매우, 너무나 이런 뜻이 됩니다. so good, 매우 좋은 그런 뜻이 됩니다. 살펴보면은 우리 이 친구는요. 아주 긍정적 감정을 지금 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1번 I'm sad, 나는 슬퍼요. 이거 탈락이고요. 2번 I'm sick, 나는 아파요. 또 탈락. I'm great. 좋은 의미죠? 예. I'm great. 나는 굉장해요. 지금 기분이 대박 좋아요. 이런 표현.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 4번에 not so good. 예. 매우 좋지는 않아요. 썩 좋지는 않아요. 라는 표현. 부정적 의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4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을 표현한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날씨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네요. 이제 우리 이거 많이 나왔죠? 먼저 볼게요. 이 단어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weather, weather. 그렇죠? 날씨라는 표현이에요. weather. 그리고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이 사물을 자연물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표현 중에 sunny가 있어요. sunny, 화창한, 맑은. cloudy, 흐린, 구름이 낀. snowy, 눈이 내리는. rainy, rainy, 비가 오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본문 살펴볼게요. How i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어떻습니까? 날씨는? It's cloudy. It is cloudy. 이때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 칭조 이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로 해석합니다. 구름이 끼어 있어요. 흐려요. 라는 표현 2번이 되겠죠. 자, 본문의 선택지만 놓고 보면 1번 sunny가 되겠고요. sunny, 3번 snowy, 4번 rainy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모자의 위치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거 뭐예요? 늘상 나오는 전치사 문제죠. 칠판 보고 가실게요. in, 뭐뭐 안에 라는 표현이죠. 안에, on, 위에, 위에, over, 뭔가를 넘어서 라는 표현이요. 뭔가를 넘어서, 근데 under, 아래에 라는 표현입니다. in, 안에, on, 위에, over, 넘어서, under, 아래에. 그러면 여러분, 문제 봐보세요. 이거는 hat이에요, cap이에요. 이건 cap이죠. 예. 이 cap이 bed 침대 위에 있어요? 이건 on이죠. 예. 아니면 이 안에 있어요? 아니죠. 예. 아니면 over 뭔가 침대를 넘어가나요? 아니죠. 예. 이건 under 침대 아래에 있습니다. 알고 가시죠. Number one,
The cap is in the bed. 그 모자는 있다. 침대 안에 틀렸죠. 2번, the cap is on the bed. 그 모자는 침대 위에 있다. 아니죠. 3번, the cap is over the bed. 그 모자는 침대 위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침대 위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답은 4번, the cap is under the bed. 그 모자는 있다. 침대 아래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에서 알수 없는 거 했습니다. 이제 독해력을 측정하게 되죠. 자, 그럴 때 필수 구문 볼게요. 비동사와 from을 쓰게 되면 from의 기본 뜻은 어디에 대해서 이런 말이고요. 뭐뭐로부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비동사와 함께 쓰게 되면 얘는 어디에선가에 와서 여기에 있다. 여기까지가 사전적 의미예요. 그래서 be from, is from, am from, are from 하게 되면 어디 어디 출신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어디 어디에서 왔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동사 can은 일반 동사 앞에 붙여서 능력을 얘기합니다. 가능성. can ride. 탈수 있다. 탈수 있다. 그리고 grade라는 단어, 두세 번 나왔네요. 학년이란 뜻입니다. 학년, 1학년, 2학년. 그리고 favorite food.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살펴보시죠. My name is 수미세요. 나의 이름은 이다. 수미 이름 나왔네요. 2번 I'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부터 왔다. 즉 나는 한국 출신이다. 그런 표현 출신지 Korea가 되죠. 3번 I can ride a bike. I can ride a bike. 나는 탈수 있다. 한 자전거를 아, 탈수 있다. 이 표현은 지금 안 나왔고요. 4번, I like pizza. 나는 좋아한다. 피자를. 아, 좋아하는 음식은 나왔네요. 그런데 학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7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게 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예. 자, 요일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요거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Yesterday 얘는 과거의 표현으로서 어제라는 표현입니다. 어저께, 어제. Today 얘는 오늘이라는 표현이고요. 오늘. Tomorrow 얘는 내일입니다. 내일. Yesterday, today, tomorrow. Yesterday, today, tomorrow. 어제, 오늘, 내일. 그 내용을 가지고 본문 살펴볼게요. Yesterday was Friday. 어제는 였다. is의 과거형이죠. 금요일. 자, 어제가 금요일이 있으면 today, 오늘은 몇 회일? 네, 토요일이죠. 예. Today is 토요일. 오늘은 토요일이야. 토요일에 해당되는 단어요. 1번부터 살펴볼까요? Sunday 얘는 일요일 탈락. Tuesday 얘는 화요일 탈락. 3번 Thursday 얘는 목요일 탈락. 4번 Saturday 얘는 토요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요일 다 외우셨죠?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꼭 외워주세요.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지호와 나미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은, 야, 지난 주말에 한 일을 물어보고 있네요. 7번 보겠습니다. Last weekend. 이거 마지막 주말이 아니고요. 지난 주말에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last year는 언제일까요? 예, 이게 지난해에, 작년에란 뜻입니다. 그러면 last night은요? Last night? 그렇습니다. 어젯밤에요. 지난밤에 그 말은 어젯밤이죠. 이게 last의 쓰임 잘 봐주시고, 또 동사 watch는 지켜보다예요. 보다. 얘 과거형은 ed를 붙여서 이렇게 크, 트, 츠로 붙나면 고, 이디를 붙이면 트로 발음합니다. watched, 보았다. 그리고 또 별표 치세요. How about you?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How about blank? 뭐뭐는 어떤가요? 이런 표현이에요. How about you는 what about you와 똑같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play, 연주하다 또는 놀다, 경계다 뜻인데 얘는 ed 붙여서 과거 시제를 표현합니다. played, 경기했다, 연주했다. 됐죠? 본문 보겠습니다. 나미와 지호, 나미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나미가 먼저 물어보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무엇을 당신은 하였나요? 지난 주말에. 지호가 말합니다. I watched a movie. 나는 보았다. 한 영화를. 아하, 지호는 영화를 봤네요. How about you? 너는 어땠는데? 나미가 말합니다. I played the violin. I played the violin. 나는 연주했다. 바이올린을. 나미는 바이올린 연주요. 그 내용을 가지고 볼게요. 지호는 뭐 했다고요? 영화를 봤다고요. 그렇죠? 나미는 뭘 했다고요?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고요. 아하, 답은 1번이 되네요. 8번 같은 경우는요. 어려우니까 한 번에 탁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쭉 읽어보시면서 풀어가야 됩니다. 신종 문제 같기도 합니다. 점점이요. 알려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았으니까요. 이런 문제 뭐라고요? 세 개는 틀리고요. 하나만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판서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get up. get up은 일어나다. 잠에서 일어나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기상이라고도 하죠. go to bed는 잠자리에 들다지 침대에 가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침대에 가다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네, go to the bed 쓰겠습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내비두고요. go to bed는 잠자리에 들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get home. 이 get 동사 때문에 아유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도 그냥 한 단어처럼 보세요. 아, 집에 오다, 집에 가다, 또는 집에 도착하다. 이래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 화면을 보시는 중졸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요거 하나 팁으로 가면 어떨까요? get 뒤에 장소가 나오면은요, 이때 get 동사는요, 가다, 오다, 아무튼 이동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어떠어떠한 장소에 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go to bed가 잠자리에 들다면 go to school은 뭐예요? 공부하러 가다가 맞는데요. 그냥 그것은 그냥 우리는 학교에 댕긴다,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at, 시간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게 되면 뭐뭐에, 몇 시에 라는 뜻이 되고요. 자주 나오죠? o'clock, o'clock, 얘는 시계가 아니고요. 몇시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시계가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 예쁜 친구는 지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내용 살펴볼게요. 1번. I get up at 7 o'clock. 나는 일어난다. 7시 정각에. 그 표현 없고요. 2번. I go to bed at 9:30. 나는 잠자리에 들어요. 9시 30분에. 아, 이거 맞는 것 같네요. 3번. I get home at 3:30. 나는 집에 와요. 3시 30분에. 이런 표현이 없고요. 4번. I go to school at 8:30. 나는 학교에 갑니다. 8시 30분에. 이런 표현 없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웠죠? 네.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어요. 아하, 보니까 피아노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는데 어때요? ER, ER, ER 났네. 이번에 원급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아하, 크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피아노는 의자보다 훨씬 더 크지요? 아하, 얘가 1등, 얘가 2등 이렇게 하면 될까요? 칠판 보고 가겠습니다. 형용사의 원급과 비교급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예요. 자, fast, 빠른, faster than, 뭇뭇보다 더 빠른, short, 짧은, 키가 작은, shorter than, 뭇뭇보다 더 키가 작은, small, smaller than, 뭇뭇보다 더 작은, big, bigger than, 뭇뭇보다 더 큰,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별표 치시고요. 필기해 놓으시고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The piano is blank than the chair. 그 피아노는 그 의자보다 더 어떻다라는 표현에 넣어보면 되죠. 1번, faster, 더 빨라요. 피아노 이런 표현 모르겠고요. shorter, 더 키가 짧아요. 길이나 키가 작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smaller 피아노가 의자보다 더 작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4번의 bigger 피아노가 의자보다 더 커요. 이 표현이 합당하겠습니다. 자, 10번 됐죠?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오늘 1부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본문 문제 풀기에 앞서서 이런 아주 흔하게 나오는 표현 보겠습니다. Take pictures. 사진 한 장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수형을 쓴 거예요. 사진을 찍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Take pictures. Take라는 동사를 썼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The here. 이 말은 반대말은 there인데요. Here의 뜻은 여기에, 여기서, 이곳에 이런 표현이 되고, there는 저기에, 그곳에, 거기에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별표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가 대화를 합니다. Can I take a picture here? 이때는 a picture였네요. 제가 사진 한장 찍을 수 있나요? 찍어도 되나요? Here, 여기서. 제가 사진 한장 찍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 이제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B는 승낙해주거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표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1번 sure, 물론이죠. 승낙해준 겁니다. 2번 no problem, 문제없죠. 예, 문제될 게뭐 있나요? 예, 승낙이라는 표현이에요. 4번 sorry, you can't, 미안합니다만 you can't take her picture. 여러분은, 당신은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얘는 거절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3번은 yes, I am. 예, 제가 사진이에요. 이런 표현 이상하죠? 예, 제가 맞아요. 그래서 3번의 대답은 엉뚱맞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11번 까다로워 보였지만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18년 2회차 최종검정고 시험 1번부터 11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 12번부터 20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열공!